2조의 첫 번째 경기, 대구 동부구와 경기 오산 정부구의 대결입니다. 주심의 휘슬만을 기다리고 있고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검정색 유니폼의 대구 동부구, 화면 오른쪽에 빨간색 유니폼의 경기 오산 정부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40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좋은 패스가 한 차례 들어갔습니다. 이주아가 왼쪽에서 돌파에 들어갑니다. 이주아 왼발 슈팅. 지금은 컷백을 시도했는데 오른쪽으로 이 오산 정보고 이주아 선수와 한 차례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휘슬은 울리지 않았고요. 네, 물론 오늘 경기의 승점 3점. 왼쪽에 열렸습니다. 최지은 한번 접고, 그리고 여기서 오른발 들어갔어요. 캡틴 봉혜진. 결국에는 봉혜진 선수가 팀의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약간의 우당탕탕하는 상황, 그리고 봉혜진 선수가 이 오른쪽에서 갑자기 나타나면서 이 팀의 선제골을 안겨줬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왼쪽에서 최지은 선수한테 갔던 이 패스가 너무나 좋았고요. 여기서 한번 접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던 봉혜진 선수에게 완벽한 기회가 갔습니다. 이번엔 왼쪽 뒤쪽에서 류현이 딱세죠. 류현이 왼쪽에 줬습니다. 오른발 들어갔어요. 최지은의 두 번째 골, 팀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는 최지은. 지금 저는 류현이 선수를 칭찬해주고 싶은 게, 이 오른쪽에서 욕심이 날 뻔도 했는데 더욱더 좋은 위치에 있던 이 최지은 선수를 보고서 패스를 완벽하게 넣어줬습니다. 네, 최지은 선수의 골로 스코어는 2대0이 됐습니다. 2대0입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끝이 났습니다. 전반 30분에 나온 캡틴 봉혜진 선수의 선제골, 그리고 36분에 나온 최지은 선수의 두 번째 골이 터지면서 스코어는 2대0이 됐고, 오른쪽 오른발로 그대로 오른발 슈팅, 김서현 골키퍼의 팔에 걸렸습니다. 지금 그 골대 왼쪽에서 돌파, 왼발 크로스 반대편, 공이 흘렀습니다. 아크쪽 그대로 오른발 슈팅 뚫었습니다. 팀의 세 번째 골, 장서영 선수 이 패스마스터 장서영 선수가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팀의 세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3대0. 지금 이 왼쪽에서의 이 드리블, 그리고 왼발 크로스가 좋았고요. 수비마크 흐른 볼이 그대로 나오면서 빈틈을 노려서 그대로 골대 안으로 꽂아 넣었습니다. 장서영의 골, 스코어는 3대0이 됐습니다. 앞쪽 뒤쪽으로 이윤아 오른발, 그리고 들어갑니다. 캡틴 이윤아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 지금은 궤도가 상당히 멋있었습니다. 한 점 쫓아가는 이윤아의 추격골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뒤쪽에서 공간이 있자 바로 인사이드 때려봤거든요. 지금은 정말 이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윤아 선수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 스코어는 3대1이 됐습니다. 곧바로 시작. 중앙쪽 오른발 슈팅, 골대를 맞춥니다. 방금 뚝 떨어지는 슈팅을 시도했고요. 다시 뒤쪽
네, 주심일슬과 함께 양 팀의 2조 예선 첫 번째 경기 3-1로 경기 오산정보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이제 예선 첫 번째 경기입니다. 많은 경기가 남아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